왔다 와서 이렇게 왔다 미다 왔다는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 있는 난지 캠핑장을 찾았습니다. 개나리가 이제 막 피기 시작합니다. 난지 캠핑장은 주차장과 캠핑장이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캠핑장은 보통 2만원 정도에 4인이 이용할 수 있고 주차요금은 1일 평균 15,000원 정도 나옵니다. 주차장과 캠핑장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짐은 카트로 이렇게 운반하여야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사이트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이미 많네요. 꽉 찼어. 오늘 이용할 사이트는 4인 기준입니다. 이곳에 오늘 리빙쉘을 쓰지 않고 타퍼와 백패킹용 텐트를 활용해서 캠핑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 타퍼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용할 타퍼는 마운티아 베로나 렉타 타퍼입니다. 사각으로 되어 있고 길이가 4m이고 가로는 350입니다. 사이드 월이 있는 것이 이 타퍼의 특징입니다. 바람과 프라이버시를 지켜주는 사이드 월이 있습니다. 지금 사이드 월까지 거의 설치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이제 타퍼 설치를 완료를 했습니다. 사이드 월과 메인 타퍼의 모습입니다. 이 안에 오늘은 리빙쉘을 사용하지 않고 백패킹용 힐맨 클라우드 2 2인용 텐트를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너 텐트까지 마무리 지었고 플라이를 올려서 텐트 피칭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텐트 설치가 완료가 됐습니다. 힐맨은 여기 보시면 스커트가 있어. 스커트가 여기도 이제 세워주시면 돼. 여기 직지기 행태로 해가지고 여기 세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그래서 이제 공기 순환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됩니다. 지금부터는 텐트 내부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닥에 발포 매트를 깔고 포켓용 전기 장판과 온풍기를 사용해서 텐트 내부를 따뜻하게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인용 침낭으로 끝났고요. 이제 마감을 하였습니다. 방기는 시켜놨으니까 내 시창만 오픈할게요. 시창이 있습니다. 양쪽으로 있어요. 오늘 피칭한 텐트는 백패킹용입니다. 2인용으로 두 사람이 자기에 넉넉합니다. 길이가 210에 130 정도 됩니다. 지금부터 테이블과 의자 세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사이에 이렇게 끼워서 고정하는 거예요. 여기 사이에. 네. 이게 사각 가로등인데 무게가 한 6-7kg 됩니다. 이게 테이블은 롤랭과 메쉬 스틸랭으로 하였고 럭셔리 릴렉스 체어를 설치하였습니다. 지금 하로대와 전골구이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준비 단계는 끝났습니다. 세팅은 쭉 했고 의자 하나 정도 더 할 겁니다. 테이블하고 의자하고 텐트하고 타프하고 그릴하고 하로대까지 쭉 해서 조명까지 이제 설치가 끝났습니다. 나머지 짐은 뒤로 뺐고요. 자, 텐트에다가 이제 오늘 타프를 썼는데 사이드 월이 있는 타프고요. 이렇게 이제 현재 세팅만 해놨습니다. 이제 릴렉스 체어도 세팅을 마무리했습니다. 벌써 어두워졌고 일행이 도착하기 시작합니다. 지금부터 하로대와 전골구이에 불을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요리는 소고기와 돼지고기 그리고 각종 팩 요리들입니다. 지금부터 구이와 전골 요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행이 추가로 도착을 하였네요. 오늘 예약된 인원은 4명입니다. 각각의 하루 때에 요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소이 꽃갈비살, 꽃갈비살. 소고기면 역시 꽃갈비야, 최고 맛이야. 와, 라면. 고구마. 이제 마지막으로 고구마를 구워서 먹습니다. 늦은 시간이라 일행들은 가고 저 오늘 난지 캠핑장 저 혼자만의 솔캠을 즐깁니다. 보시면 여기 바닥에는 아직 차기 때문에 전기장판 포켓용을 작은 걸 밑에 깔았고요. 그 다음 침낭 깔았고 이 작은 온풍기 하나 살짝 키워놨습니다. 여기는 습하기 때문에. 대신에 여기 이제 메시창이 있고 천정 부분에도 여기 메시창이 양쪽으로 있어요. 그래서 공기는 잘 통합니다. 살짝 개방을 해놨고요. 이제 힐맨인데 여기 2인용이에요. 근데 아주 넓네요. 여기 이제 랜턴이나 그렇지 않으면은 서큘레이터 이러면은 이제 걸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두 사람이 자기도 넉넉합니다. 칼라도 이제 마음에 들고요. 여기 이제 전기장판은 지금 한 이 정도로 해놨습니다. 이 정도로. 이 정도 해도 뜨뜻해요. 여기 밑에 바닥이 뜨뜻하고 온풍기 하나 살짝 틀어놨습니다. 자고 일어나니 이건 세상이 환하게 밝았습니다. 이제 텐트를 열고 바깥으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싸늘합니다. 아침에 이제 일어났어요. 새소리가 쫙 납니다. 새들이 많네. 아직은 3월이라 날씨가 쌀쌀합니다. 아침에 급하게 라면 하나 거려서 먹고 이곳에서 철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바람이 불어서 하나 끓여 먹으려고. 아침에 바람이 반대 방향으로 불기에 저 사이드를 갔다가 저쪽에 있던 걸 이쪽으로 옮겼어요. 자, 이제 철수합니다.
이제 모든 거 정리하고 출발합니다. 오늘은 이른 봄에 난지 캠핑장을 찾았습니다. 즐거운 야영을 하고 이제 출발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